인트라헤파틱 덕트, 그 다음에 익스트라헤파틱 덕트, GB,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스캐닝에 대해서는 아까 뭐 서브코스탈하고 뭐 쭉 인터코스탈하고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컨비네이션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시고 배를 조금 불룩하게 조금 흡수를 줄여주시고. 확대를 좀, 예. 보통 인트라헤파틱 덕트는, 리브의 레프트 로브 S2, P2, P3로 가는 브랜치를 봅니다. 그래서 숨 쉬시고 다시 한번 숨 쉬시고 배를 좀 불룩하게. 여기 리가멘트 베노슴이 되겠고 레프트 움비리칼 포션, 포탈빈 움비리칼 포션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이쪽 밑쪽으로 가는 게 P2로 가는 브랜치죠. 그 다음에 여기에 P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P2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앞쪽으로 덕트가 보일 수 있고 P3보다는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덕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은 안 보이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보통은 잘 안 보이는 게 뭐 일반적이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P3 밑으로 약간 덕탈 스트럭처가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약간 조정해 볼게요. 여기 덕탈 스트럭처가 약간 보이는데 선명하게는 안 보이네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숨 쉬시고 해서 숨 들이시고 배를 좀 불룩하게. 여기 밑에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한 1, 2mm 안쪽으로 보여야 되니까 보통 안 보이거나 뭐 1, 2mm 안쪽 같으면 괜찮은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인터코스탈로 아까 S8번 뒤쪽으로 잘 보인다 그랬었거든요. 화살표. 여기 라이트 포탈베인의 안테리어 브랜치죠. 여기 8번으로 가는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요 뒤쪽으로 튜블란 스트럭처가 약간 보입니까? 여기에 지금 뭐 잘은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여기 약간 보이시죠? 여기. 좀 이따가 레프트 라테럴 데커비투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로 숨 들이시고 배를 좀 불룩하게 해볼까요? 줄여주세요. 라이트 포탈베인하고 레프트 포탈베인이 만나는 부분 앞쪽에 보면 여기 덕탈 스트럭처 보이죠. 여기 레프트 덕트, 여기 라이트 덕트에서 이렇게 조금 더 프로브를 세우면 이제 여기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만나는 부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동그랗게 보이시죠? 여기 만나고 여기 프로브를 눕혀보면 여기 만나기 전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헤파틱 덕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이따가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BD는 이따 레프트 라터럴 데커비투스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는 잘 보이네요, 이건저거는. 지금 제가 프로브를 라이트 안테리어 오블라이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포탈베인이죠. 메인 포탈베인 앞쪽으로 요 튜블란 스트럭처 보이십니까? 여기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덕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라운드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통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가 되거든요. 포탈베인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익스트라헤파틱 바이 덕트를 보겠습니다. 이쪽이 아마 에어 때문에 더 이상 디지털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이따가 포지션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라헤파틱 덕트, 레프트 덕트, 라이트 덕트, 그 다음에 만나는 부분, GB를 이렇게 대충 한번 바꿔요. 그 다음에 GB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 들이시고 배를 좀 부르고 가세요. 여기는 헤파틱 베인이고 프로브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이제 레프트 포탈, 라이트 포탈 베인이 만나고 여기 인터로바 피셔가 되겠습니다. 인터로바 피셔, 아까 GB를 찾는 랜드마크가 된다 그랬죠. 포탈 베인이 만나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아, 빠졌나요? 아니요. 그
그다음에 GB가 프롭을 세우면 GB가 이렇게 보이는데 GB 안에 뭐 좀 보이네요. 자, 숨 드시고 배를 좀 불룩하게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요. 스몰한 멀티플한 매스가 에코제닉한 매스가 보이시죠? 여기 밑에도 있고 위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달려 있고 대개 이런 경우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 폴립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프루브가 서브코스탈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는데 그 GB의 종단면이 길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횡단면을 보려면 프루브를 90도 이동시켜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디스탈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 이렇게 지금 푼두스 쪽으로 제가 프로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GB의 횡단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인터코스탈에서 우리가 아까 인터레파틱 더트 라이트 봤는데 여기에서 프로브를 약간 더 배꼽 쪽으로 안테리어 올라이트 쪽으로 프로브를 약간 내려서 보면 예, GB가 역시 보이는데 라이트 안테리어 올라이크에서 보면 우리 GB 내액을 보는데 굉장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GB 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액을 확인할 때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그 다음에 안테리어 올라이트로 내려오면서 GB 내액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멀티플하게 올리고 잡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레프트 라터를 데코비투스로 환자를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고 뒤를 직접 측정을 보고요. 배드가 조금 높습니다. 조금 자, 숨을 들이쉬고 배를 조금 불룩하게 라이트 키드니가 보이고 키드니에서 배꼽 쪽으로 프로브를 약간 이동하면서 길게 종단면으로 프로브를 잡으면 GB가 전체적으로 길게 종단면이 나오고 이게 넥이 이렇게 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지만 넥에 스톤이 인펙션이 잘 되기 때문에 넥을 확인하는 데는 인터코스탈이나 라이트 안테리어 오브 라이크를 보는 게 좋고 잘 보이는 뷰는 환자가 역시 레프트 라테를 데코비투스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숨 들이쉬고 다시 배를 불룩하게. 그 다음에 익스트레파틱 발덕트를 보는 데는 이게 포탈빈이 되죠. 앞쪽으로 익스트레파틱 발덕트를 따라서 내려가고 여기에 라이트 파틱 아테리가 이제 크로싱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숨 들이시고 배를 좀 불룩하게 쑥 한번 내밀어 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시고 여기에 헤파틱 아테리 보이시죠? 포탈빈 보이고 앞쪽으로 덕트가 아주 씬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디스탈로 트레이싱을 합니다. 여기인데요. 더 이상은 여기 아마 에어 때문에 가리는 것 같습니다. GB가 내기 보이고 이게 바티가 아트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CBD가 보이고 더 디스탈에는 이쪽 에어 때문에 두대놈 에어 때문에 더 이상은 가리네요. 손들이 쇼패로 불러가게 됩니다. 바람 넣어보세요. 다음에는 이제 팡크레스 헤드에서 횡단면 조금 마시고 팡크레스 헤드를 횡단면으로 잡고 팡크레스 헤드에 디스탈 CBD가 만나는 부위를 한번 숨 쉬시고 배 힘 빼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이게 SMA가 되겠고, 이게 스프리닉 베인이 되고, 컨베스 바디가 되고, 테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을 조금만 들이쉬볼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스프리닉 베인이 되죠. 여기 아올타. 여기 SMA가 되겠습니다. 판크라스, 여기 바디 부분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헤드가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게 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 지금도 이게 얘가 조금 가리는데, 숨, 베인 빼시고 편안하게 되세요. 네, 여기가 헤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크레스 헤드의 횡단면으로 보면 두 가지 튜블란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보통은 안쪽으로, 앞쪽으로는 가스트로도 되는 아터리 뒤쪽으로 디스탈 CVD가 개고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때 힘 빼시고 편안하게 하는 걸까요? 헤드는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SMV가 만나는 부분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판크레스 헤드가 되겠습니다. 헤드. 예, 조금 더 확대해보시고요. 예. 여기 이제 두드리는 가스고, 숨 쉬시고, 여기는 헤드 부분인데 보통은 여기에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 숨 쉬시고 다시 한번 손 대신 배를 좀 불러 지금은 뭐 잘은 안 보이네요. 손 들으시고 배를 좀 불룩하게. 지기가 좀 풀 디스텐션이 좀 안 돼 있죠. 아마 표가 조금 덜 됐는지 딴 거 좀. 앉아보시겠어요? 비스를 앉아보시겠어요? 손을 등 뒤로 짚고 비스를 많이 안 앉아보세요. 자, 숨을 조금만 들이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판크라스는 비교적 잘 보이시죠? SMA가 SMA 아울타 스프레이빈 판크라스 바디 쪽 헤드 이렇게 돌아서 뒤쪽에 오시네이트 프로세스까지 그래 보이는데요. 덕탈 스트럭처는 뭐 잘은 안 보이네요. 예. 여기 헤드인데요.
선크라스는 앉아보니까 훨씬 영상이 테일까지 유저적 잘 보이는 편이네요, 그죠? 네, 됐습니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스캐닝은 뭐 요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